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함입니다. 방금 앞전에 우리 포교사님 얘기했듯이 저는 바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찌됐든 SIB 불교 교육방송이 온 법계에 퍼져나가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오실 때 활짝 웃고 오셨나요? 어쨌든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웃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을 일이 생긴다고 그러죠? 대답 다시 하지. 어쨌든 우리가 보면 늘 웃는 얼굴이 복이 들어오고, 근데 복이 들어온다, 복을 지어서 복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복 받으려면 많이 웃으시고, 웃다 보면 정말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좋은 습관이 들다 보면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늘 웃는 얼굴 하시고 항상 이곳에 오셔서 가슴속에 뭔가 좀 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불자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천수경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종교는 자기 자신의 안위와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저는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그첫 번째는 뭐냐. 믿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는 종교가 아니라 미신이라고 그러죠. 믿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구원을 받는다.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또 믿고 매달려라. 천도제를 지내라. 막 이런 것 보면 그것은 어찌 보면 전부 다가 부처님을 앞세운 어떠한 행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합되는 것은 그리고 보면, 대개 보면, 뭐, 사경해라, 독경해라, 또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물론 사경하고 독경하면, 그거 하는 동안에는 자기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좀 어떠한 그 마음을 안칠 수 있으니까, 선정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것이 끝나면 또 불뚝불뚝 일어나는 거. 그것은 진정한 종교라고 볼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 보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을 그냥 그대로 다 보면 보고 뺏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정한 우리의 사경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여여하게 그 뜻을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냥 쓰고 읽고 뺏기는 것이 사경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올바른 종교는 두 번째, 인과 법칙에 의한 건전한 사회 윤리의식이 살아 있어야 한다. 정당한 노력의 원인이 없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는 것이지, 어떠한 절대자나 불상에 열심히 빌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자기가 성공하려면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그리고 대학교 합격하려면 합격할 만한 원인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원인, 열심히 일을 하고, 그냥 뭐 시간이 나면 그저 열심히,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그냥 절에 와서 스님들한테 어떠한 그 방편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얻어서 거기에 빌고 매달려서 하는 것은 진정한 종교라고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원인을 만들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빌기만 해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학적 도덕적 사실에 의배돼서는 안 되나, 안 된다. 우리 인생이나 세상의 이치는 스스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지 비가 오라고 빌어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합격해달라고 합격을 해서 뭐저 가파위나 이런 데 가서 빌어서 합격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해서 뭐 부처님 전에 가서 빌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과에 합당하지 않다. 도덕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자귀 자등명, 법귀 벽등명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세상에 어느 무엇도 믿을 것이 없고 오로지 자신에 의지하고 자신을 밝히며 법, 즉 진리에 의지하고 진리를 밝히라는 뜻으로 모든 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앞날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종교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신의 역량에 부합되어야 하고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가장 보편 타당함이 있어야 하며 올바른 정신적 풍요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앙은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종교는 들어라, 봐라, 그리고 네가 판단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죠. 즉 신앙은 누가 주인일까요? 신이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 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신도들은 그의 종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불교는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부처님과 같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와서 빌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주체가 신앙은 유, 당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는, 우리 종교는 마이,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빌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불교가 아닌 미신이다. 맞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우리 천수경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또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쓰기만 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실천행을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불자님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아무것도 모르고 국자가 국을 50년 펐는데도 국맛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첫 구절에 정구업진언이라고 나오는데 그 뜻을 모르고 그저 그냥 정구업진언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얼마나 안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구업진언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 맑고 깨끗하게 내 입으로 지은 어떠한 업을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그러한 뜻인데 그것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딱 들어가 보면 내가 이러한 말이 나올 때 악한 말이 나오고 또 무슨 뭐 어떠한 욕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거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법을 한마디로 얘기한 것 바로 정구업진언이다. 근데 어떻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그래서 수리하고 수리해서 아주 맑고 깨끗하게 수리해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정구업진언이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쁘다는 생각을 해야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면 나쁜 일은 나갈 수 있는 이치와 같으니 입으로 짓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과 몸에서도 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삼업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대하고 상대방을 대하고 모든 것을 대했을 때 그것이 그래서 내 마음에 부처가 있는 것이지 산에 뭐 절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녹여 들어있는 것이니 그 사람의 말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청정한 마음으로 고치고 고쳐서 맑고 깨끗하게 본래 마음 찾자라는 뜻이 바로 정구업진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거울로 비교해 봤을 때 거울을 처음에 사왔을 때는 굉장히 잘 보이죠?
근데 우리도 이제 그 처음에 사왔을 때 잘 보이는데 세월이 가다 보면 그 거울도 이제 흐릿하게 보이듯이 그러면 닦고도 또 약간은 처음보다는 흐릿합니다. 그것처럼 저희들 마음도 처음에 올 때는 정말로 순진무구하고 너무너무 청정하고 너무너무 맑고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그것을 그대로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어떤 성인들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그것을 자꾸만 닦고 닦아서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님들이 가져야 될 그런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살다 보면 우리 마음도 탐진치에 찌들어서 내 마음을 잘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거울 닦듯이 우리의 마음도 수리하고 수리해서 불법을 열심히 정진해서 본래 마음 찾아가나 찾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 첫 구절인 천수경의 수리수리 하자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 천수경에서 가장 핵심인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또 핵심이 어디예요? 라아 미사미 나사야, 나베사 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그건 뭐냐면 그 우리 불자님들이야, 여기 자비정사 불자님들이야 그 뜻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다 실천행을 하지만 다른 어떠한 절에 사찰에 다니시는 그런 보살님들은 아마 80% 이상 뜻도 모르고 그저 그냥 쓰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미사미 나사야, 바로 뭐예요? 탐을 끊겠다는 거. 우리 불교에서 가장 핵심인 탐진치.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라. 라미사미 나사야, 이걸 끊겠다. 그 다음에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진, 성질 나는 일을 없애자. 그 다음에 치, 그 다음에 뭐예요? 모아자라미사미 나사야, 치, 어리석음을 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독, 불교에서 가장 핵심인 탐진치를 끊자는 얘긴데 그 내용도 모르고 그저 그냥 그걸 읽으면서 자식 잘 되길 바라고 사업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바라고, 그러니까 이 뜻과 어떻게 보면 3만 8천 리 떨어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 부처님께서 아무리 빌고 매달려도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누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버리고 맑고 청정해졌을 때, 내가 깨끗해졌을 때 주변에 온 법계들이 편안하고 온 법계에서 도움을 줘도 주는 것이지 도움 달라고 백날 빌어도 될 것은 한 개도 없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네. 어쨌든간 우리 보면 그러고 천수경 쭉 가다 오면 시박참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불자라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될 시박참회. 그 중에 첫 번째가 살생중재 금일참회죠. 살생중재, 죽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은 전체가 전부 다가 소중하고 다 똑같다. 우리 목숨과 파리 목숨도 똑같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것만, 그냥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만이 살생이 아니라 총칼로 사람을 다치는 것은 그것이 났으면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걸 또 잊어버려요.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망각의 동물이나 잊어버리지만 총칼로 사람을 다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말로써 상처를 준 것은 죽을 때까지 그거는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상처를 주는 것도 바로 살생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생하지 마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역지사지의 마음을 꼭 가지시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당할까 안 당할까 그걸 꼭 생각해서 옛날 그래 우리 성인들 어른들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삼사일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 생각하고 뱉어라는 말이에요. 말 한번 나가면 주소 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많이라도 살생하는 마음,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한 번 더 생각해서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불자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살생중재 금일참회, 그 다음에 투도중재 금일참회. 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거든요. 그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훔치는 것을 방조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도둑질을 하지 마시고 그런 도둑질의 반대인 무엇을 많이 해야 되냐? 보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앞에 살생의 반대가 방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생하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다시 살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생하지 마라. 그래서 유황이면 누구한테라도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게 용기 주는 말, 희망 섞인 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방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타 사찰을 같은 데 가보면 거기다가 방생하면 그저 그냥 이쪽에 있는 미꾸라지를 사다가 저쪽에 갖다 놓고 전라도에 있는 자라를 갖다가 충청도에 갖다 놓으면서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또 거기에다가 우리 손자 이름 적어서 손자 건강해달라고 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엄연히 보면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 미꾸라지 자라를 이쪽으로 갖다 놨으니까 방생이 아니라 악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을 시켰으니까 이거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족들 간에 헤어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방생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투도 중대 이제 투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의 것을 뭐 주지 않는 것은 갖지 않고 또 도둑질에 반대인 보시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선업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보시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베풀었다는 자만심 없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베푸는 것을 뜻하지요. 이와 같이 마음에 걸림이 없고 머무림이 없는 원만한 보시를 무주상 보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음중재. 사음이란 모든 일에 음란한 마음을 내거나 내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항상 효순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을 널리 구원하고 깨끗하고 담백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몸으로 지은 죄, 망어중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기어중죄, 발림만 하지 말라는 거고요. 양설중죄, 이간질 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쪽에서 이쪽을 서로 미워하게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 불자들은 십악참회, 열 가지 아주 나쁜 악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잘 생각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악구중재, 악한 말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먼저 얘기했던 살생중재와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누구한테라도 악하게 말을 하면 그것이 결코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우리는 이왕이면 아무리 내가 뭐를 해도 될 수 있으면 참고 좋은 말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탐해중재 가장 중심이 되는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가 있죠. 탐해중재라는 것은 모든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고통과 번뇌와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오느냐 탐침 때문에 온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죠. 누구보다 더 잘 되길 원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걸 갖기 원하고 근데 부처님 법에는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잘 살 만한 원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 사는 건데 왜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굳이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그만큼 노력을 해봐라. 그 사람들은 그 뒷면에 보면 잠안 자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저 그거를 욕심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열마지기 짓는 사람이 이만큼 소출을 했으면 다섯마지기 짓는 사람은 이만큼 진단 말입니다. 근데 열마지기 가진 사람을 무조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나도 열마지기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시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맨날 우리가 고통받는 바로 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다스리라고 그랬냐면 계율로서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진해중대, 성냄의 독인데요. 성냄은 혼자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무엇 때문에 오느냐?
탐심 때문에 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탐입니다. 탐. 그러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탐만 없애면, 요것이 요놈의 두목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만 없애면,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면 거기에 우리는 만족하면서 지족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치함중재, 어리석음인데, 우리가 어리석다 그러면 일반 이런 데서는 좀 부족하다, 좀 모자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우리 치함중재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서 온다. 쉽게 그래서 연기법의 이치를 모르는 것을 치함, 그러니까 무명,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온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정법계지는 옴남, 옴남, 옴남 하죠. 정법계지는 옴남은 바로 무엇일까요? 본래 마음 찾겠다. 본래 성불 이루겠다. 본래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이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탐진치가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탐진치가 내 몸에 배 있어서 그것을 없애는 것, 바로 정법계지는 옴남, 모든 법계를 맑고 깨끗하게 내 마음을 비우면, 맑고 깨끗해지면, 그건 그런 거 본래 마음 찾자, 그것이 바로 정법계지는이다. 그 다음에 호신지는, 어디 가서 이렇게 호신지는, 제가 어느 사찰에 갔더니 그 사찰에 계신 우리 스님께서 몸이 허리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호신진언을 하래요. 몸을 보호하는 진언이니까, 허리가 안 좋으니까 몸을 보호하는 진언, 호신진언, 옴치림 옴치림을 하랍니다. 저는 그냥 옴치림 옴치림 했죠. 뭐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옴치림 옴치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곳 자비정사에 와서, 아, 옴치림이라는 것이 참 이런 뜻이었는데 참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멍청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물론 이치는 있습니다. 왜? 내가 일체의 모든 것을 비우겠다라는 게 옴치림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탐진치를 다 끊고 다 버리면, 공해지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내 몸에 있는 어떠한 세포들도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 전부 다 화 때문에 병이 오는 거니까, 아, 그런 뜻도 되겠구나,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옴치림이다. 내 호신진은, 몸을 보호하는 진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일체의 모든 것을 비우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욕심, 어떠한 뭐 바램 이런 것도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내 몸도 사실은 좋아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가졌고요. 그 다음에 육자대명왕진언 있죠.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 그곳에 보면 옴마니 밤메훔, 옴마니 밤메훔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차 뒤편에다 옴마니 밤메엄을 딱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생각은 왜 그걸 붙였을까? 차 사고 나지 않게, 사고가 나도 다치지 않게, 그런 뜻으로 이것을 붙이고 다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사실은 육자대명 왕지는 그게 바로 무슨 뜻이었냐면, 우리가 청정함을 이루겠다, 맑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지 어떤 것을 이렇게 뭐 사고로부터 방지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준재진언에 보면 가장 또 핵심이라고 보죠. 준재진언에 보면 옴 잘해주래 준재 사바하 불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삶과 죽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한 이치를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많고 적음도 없고 생사도 없고 손해와 이득도 없고 얻고 이름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다. 그러니까 늘 어찌 보면 늘 여여하고 늘 행복하고 늘 거기에 지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네 스스로 청정한,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청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의 원료가 H2O 물이듯이 우리 불자님들의 가장 원료는 바로 마음속의 청정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청정해 하는 것, 그거 하나만 우리는 가지고 살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재방송이 없는 예술이며, 우리의 실체는 백지와 같으니 그 백지 위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 변해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본체는 행복과 불행, 좋고
나쁨이 없으니 늘 여유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보살님들 되시고 우리 불자님들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